우리나라 설날엔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며 덕담을 나누는 풍습이 있는데요. 떡국을 먹고 차례를 지내거나 가족들과 모여 윷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중국과 일본은 어떨까요? 중국에서는 우리의 설에 해당하는 춘절이 최대의 명절입니다. 올해 춘절 기간은 2월 15일부터 21일까지지만 고향길 행렬은 2월 1일부터 40여일간 계속되는데요. 예상 유동 인구가 30억 명에 달할 정도로 말 그대로 귀경 전쟁이라고 합니다. 춘절 기간에는 빨간 옷을 입고 빨간색 종이에 행운을 상징하는 글귀 또는 복을 적어 거꾸로 문에 걸어놓기도 하는데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고 한 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전에는 설날을 음력으로 쇠했지만 지금은 양력 1월 1일만 쇈다고 하는데요. 3, 4단 찬합에 새우와 검정콩 등 의미가 담긴 여러 가지 음식을 조려 보기 좋게 담아낸 오세치 요리를 먹습니다. 설에 우리나라처럼 연하장을 보내는 풍습이 있는데요. 당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양의 설날 모습은 어떨까요? 멕시코에는 집안에 돈을 숨겨 가족과 함께 찾은 뒤 모은 돈으로 맛있는 식사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식사 후엔 1년 12달을 의미하는 포도 12알을 먹고 소원을 빌기도 한다고 합니다. 포카치오라는 빵을 만들어 먹는 불가리아. 동전을 넣어 굽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빵을 잘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요. 동전이 있는 빵을 받은 사람에게 한 해 행운이 깃든다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하나인 것 같은데요. 모두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